6월 11일 저녁 랑닝성의 선양시에 있는 한 고급 주거단지인 금색세가라는 아파트 단지에 공안이 들이닥치면서 주민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공안들은 이 금색세가 아파트 12동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 젊은 여성의 집에서 무려 현금 1억 9천만 위안 약 362.4억 원을 41개의 박스에 담아 압수했습니다. 거대한 현금을 압수당한 이 젊은 여성은 전 랴오닝성 부성장이자 랴오닝성 공안청 청장이었던 왕다웨이였습니다. 랴오닝성을 호령하던 공안청 청장이자 부성장이었던 왕다웨이는 지난 3월 초에 부패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의 젊은 처비 집에서 현금만 약 362.4억 원이 나왔지만 현지 주민들은 부성장의 공안청장의 첩이었다면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다는 반응이네요.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은 공안들의 천국이고 각 지역 공안의 우두머리들은 기본적으로 젊은 척들을 원하는 만큼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은 이권 개입으로 얻은 막대한 현금의 청꼬지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안들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만 사실상 인민들에게는 흑사회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내몽고 공안국의 간부가 되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방송을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안 보신 분들은 5월 25일자 방송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중공 중앙 기율위에서 각 성의 서기나 성장과 같은 장관급 이상 고위층 간부들은 모두 392명이 부패 등의 명목으로 체포되었고, 차관이나 차관 복급을 볼수 있는 청장이나 국장급의 경우는 2만 2천여 명, 그 아래 현장이나 처장급 간부들은 약 17만여 명, 그리고 향장이나 과장급 간부는 무려 61.6만여 명이 부패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4년만 보더라도 약 4만 2천여 명이 아예 알아서 스스로 자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 된 중국 인민들은 믿었던 고양이들에게 얻어 터지며 위협을 받으면서 구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이미 도둑살쾡이가 되어버린 중국 공권력, 뿌리채 썩어버린 중국 사회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